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호! 드디어 오랜만에 새로운 RPG 게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인데요. 원래 게임이라는 거는 오픈했을 때 당일날 하는 게 아닙니다. 2-3일 숙성시키고 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서버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생성불가는 뭐죠? 너무 유저가 많다는 건가요, 이거? 이런 게임은 또 처음이네.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성불가 못하게 하는 서버는 프로키온 서버로 갈게요. 여기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서버가 혼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순위 8371번? 이게 뚫는다는 의미가 이런 겁니까? 아니 지금 이거 기다려야 돼? 이 상태로? 게임을 하고 싶은데 게임을 못하게 하네. A few moments later. 가끔 이런 거 괜찮단 말이야. 가끔 여기에 막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훨씬 귀여운 게 웰시콕이다. 당연히 최후의 승자는 양념치킨입니다. One eternity later. 갈매기 온라인 한다고요? 됐다! 50명 나왔다!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접속이다! 오! 자, 해볼까요? 드디어 접속했습니다. 전사. 여기 전직도 있네? 버서커. 와, 디아블로 왔다. 총 쏘는 거야, 저거 지금? 오! 근데 이런 소개 영상들보다는 약간 어떤 거에 특화되어 있는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스킬 등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째 전사는 아직까지 마음에 그렇게 드는 거 없고요. 마법사. 이쁘다. 오, 화려한데 뭐 갈매기야 저거? 헌터 가보겠습니다. 헌터. 데빌 헌터. 얘다. 이거다. 가겠습니다. 가자. 데빌 헌터다. 이게 왜 쫄쫄이잖아 이거. 이거 약간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거. 이거 뭐야, 귀요미 설마? 아! 잠깐 못 볼 걸 본 것 같아. 자, 뭐 춤추는 것도 있어? 다른 애고 오겠습니다. 아, 아니야, 헌터 하자. 그냥, 어쩔 수 없다. 헌터 하자. 아유, 그냥. 그, 모션만 안 모으면 돼, 모션만. 아이 희망의 연극이지. 어떤 스토리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재밌는지 두근두근 하다. 한국 더빙? 아니, 그, 야, 지금. 아니, 저기요. 등장이 너무 슬프잖아. 너무 힘준다, 얘, 근데. 총 쏠 때 너무 힘준다. 아니 그냥 쏘면 될 것을 춤추면 쏘네. 겁먹들었어 이거. 자, 첫 번째 스킬. 뭐야, 방금 뭐 던졌니? 뭐야, 쟤 뭐야, 용병이야? 와, 생긴 게 로드워그 좀 살찐 모습이다. 오, 그래픽 봐. 와, 야, 그래픽 멋있다. 오, 뭐야. 오, 아이 님도 싸워요. 오, 액션. 와, 야, 액션씬. 야, 이 어떻게 좀 해봐, 파비안. 야, 데미지 진짜. 오, 야, 연출 좋은데. 아이고 죽네. 오, 안돼. 오, 연출 좋아. 야, 연출, 저는 연출 되게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역동적이고. 파비아 이니제? 점프! 오! 점프! 호! 이거를 무너뜨린다. 오케이. 공격! 오, 살았어. 올. 민첩 좀 있으신 듯. 그만 뛰어, 임마! 오! 오! 아니, 경비원들은 도무지 뭐 쓸모가 없네, 애들. 엘리베이터 기다려야 돼 또? 야, 언제 내려와. 빨리 내려와. 내려와. 오케이, 가자. 잘 있어. 아, 뭐야. 미쳐요. 야, 아니 태우고 올라가야지. 저 이제 튜토리얼 엔딩 거의 다 온 것 같거든요. 오, 뭐야 호호. 야, 이런 연출까지. 인디아나 존스 같아 무슨. 멋있게 쿨하게 바지 한번 툭툭 터주고. 거의 다 잡았다.
끝! 그렇지! 설마 이렇게 해놓고 배신 때리는 거 아니겠죠? 원래 디아블로라면은 이때쯤은 이 사제가 배신 때립니다. 원래는요. 약간 티릴 포지션인데? 대천사? 오, 여신입니다. 오, 진짜 이뻐, 근데. 안 갈 거야. 갈게요. 안 갈 거야. 갈게요. 야, 이거 예쁘다, 배경은. 와. 호호. 나의 운명을 미리 살펴봅시다. 아, 이런 거구나. 데빌 헌터, 블래스터, 호크아이. 데빌 헌터네, 데빌 헌터. 칭화! 당신을 인도하겠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한번 로스트 아크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괜찮아요. 전 좋은 것 같아요. 전 재밌어요. 특히 게임들 연출력 같은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인게임 화면으로 갖다 보여준 연출력들이 너무 좋았어는 되게 마음에 들고요. 전투적인 측면은 타격감 같은 거 뭐 이렇게 타격감 같은 거 뭐 좀 호불호 갈린다 하시는데 저는 타격감 뭐 괜찮거든요. 때리는 맛도 있고 좀 몰아서 싸우는 맛도 있고 대신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아직은 전초적인 부분을 홈페이지에서 읽고 나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게 좀 아쉬워요. 좀 더 게임 내에서 재밌고 쉽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저 악마가 뭔지 어떤 세계관인지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그 스토리 세계관 설명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종합적으로 10점 만점에 플레이한 지 3시간 됐는데 실점은 7.5점? 뭐 아직 더 해봐야 알겠지만 친구들이랑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로스트 아크고요. 전 다음에 또 한번 더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